카레우입니다. 오랄비 브라운 전동 칫솔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10년 전에 구입을 했고 몇 개월 사용하다 방치했던 AA 1.5V 건전지 두 개가 사용되는 전동 칫솔이 있는데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 건전지를 놓고 스위치를 켜보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해 후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전동 칫솔 좌우 하단 파란색 고무를 양쪽으로 눌러 건전지를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양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쪽을 확인해 보면 건전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특별할 게 없죠. 건전지에는 아연과 망간이 들어있는데요. 누액이 되면서 생기는 흰색 가루가 산화된 아연과 망간인 배터리 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연 중독이나 폐렴 등이 걸릴 수 있으니 절대 구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자 부품에 부식을 발생시켜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은 건전지 극성과 연결되는 금속 부분에 하얀 가루나 회색이나 초록색이 부식된 부분이 보일 수 있겠죠. 오랜 기간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라면 건전지는 미리 제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건전지 극성과 연결되는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조금 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고장이 없다면 바로 작동이 되겠죠. 노안 때문에 극성 표시가 잘 안 보이신다면 건전지와 연결되는 금속을 잘 보시면 양옆에 가드가 있는 부분에 플러스 극성이 연결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금속만 보인다면 마이너스 극성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해당 전동 칫솔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작동이 안 됩니다. 에라이.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해를 위해 칫솔모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몸체를 보면 밑으로 빠지는 구조는 확실한데요. 밑으로 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무로 된 부분을 이동하면서 조금씩 눌러보면 되는데요. 중간 부분쯤 손톱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반대쪽도 홀이 있겠죠. 양쪽에 걸리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안쪽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누르는 부품이 없어 옷걸이를 이용해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구부렸고요.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의 넓이면 되겠죠? 고무줄로 두 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몸체 홀이 보여야 하니 뾰족한 도구로 접착된 고무를 들어 주겠습니다. 홀이 보이죠? 홀 안쪽에 만든 도구를 넣어서 눌러주면 되겠죠. 반대쪽 고무도 조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분리가 잘 됩니다. 이대로 모른 척 한다면 모두 다 속으실 텐데요. 파파레오는 정직합니다. 사실은 고정된 부분이 너무 강해서 일자 드라이버로 밀어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모터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PCB에 연결이 되어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AA 1.5V 건전지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면서 3V의 전압을 PCB에 공급해 주게 되죠. 전원이 연결되면서 스탠바이가 된 상태고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접점이 붙으면서 모터로 플러스 극성을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질문이 있는데 3V 전압을 바로 모터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될 건 없는데요. 모터가 빨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작동은 간단하지만 브릿지 정류 회로와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를 거쳐야만
정류된 깨끗한 전기가 모터에 전달이 되면서 잔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 건전지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1.47. 다른 하나도 1.47V가 나오죠. 그럼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보면 2.94V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성이죠.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인데요. 전도체 금속이 PCB에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로 접전부활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건전지와 맞닿는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해 보겠습니다. 오염이 생긴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먼저 긁어주시고요. 매직 블록 등으로 닦아내고 화장지로 다시 닦아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켜볼게요. 그래도 작동이 안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PCB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부터 확인해 볼게요. 2.94V 제대로 확인이 되죠? 전원 공급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스위치의 문제일까요? 스위치는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PCB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멀티미터에 변화가 생기죠. PCB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뭐가 문제죠? 사실 이제 남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PCB에서 모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살살 들어주면 모터 핀과 분리가 됩니다. 양쪽에 걸린 부분을 들어주면 모터와 분리가 되죠. 모터와 핀 부분 납땜을 보강해 주겠습니다. 살짝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3V 전압을 공급해 모터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예 작동이 안됩니다. 결론은 모터의 고장이라는 얘기죠. 모터에 적혀있는 넘버를 보여드릴게요. 모터를 교체 수리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겠죠.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터를 교체하셨다면 조립은 다시 역순으로 해주면 되겠죠. 모터와 칫솔 모핀 먼저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홀에 맞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성핀이 틀에 꼽히면 되겠죠. 모터 쪽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핀이 PCB에 올바르게 꼽히도록 확인하면서 PCB를 눌러주면 됩니다. 핀이 잘 들어왔죠. 페이스트를 먼저 바르고 납땜을 하면 되겠죠. 납땜이 아주 잘 되었죠. 그러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고요. 몸체 케이스에 연결하기 전에 위쪽 고무 오링 부분 이물질도 청소해주면 되겠죠. 설치는 굉장히 쉽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넣어서 눌러주게 되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건전지를 다시 넣어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브라운 전동 칫솔 분해 및 수리하는 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치아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마